안녕하세요, 글루미캣입니다. 드디어 감기가 거의 다 나아서 이렇게 영상을 들고 찾아왔어요. 원래는 다른 영상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오는 거인 만큼 좀더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지만 오랜만에 얘기를 직접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콘서트에서도 무너짐 없는 지속력 짱짱한 커버 메이크업이에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국카스텐 앵콜 콘서트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아무튼 그때 했던 메이크업인데요. 진짜 진짜 지속력 좋은 거 제가 확인하고 메이크업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짱짱하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기대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볼까요? 페이스샵 올컷 모공밤 이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서 코 부분에 모공을 조금 메워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막 잡아준다기보다는 좀더 그냥 코에 모공을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여기에 T존 부위 정도에만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를 바르실 때는 동글동글 이렇게 굴려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세요. 이렇게 해서 모공 부위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머리가 좀 개판이죠? 씻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한 3주 전에 풀파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수영장 물이 워낙에 더럽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졌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커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트한 그런 아이는 자칫하면은 이 피부에 우둘투둘한 거를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커버력과 좀더 결이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3CE 백투베이비 글로우빔 화이트 이 제품을 써줄 거예요. 얘는 바디밤으로 써도 되게 이쁜 아이거든요. 제가 그때 콘서트 갔을 때 바디밤으로도 사용했던 아이예요. 이게 단점이 튜브 타입인데 이렇게 알아서 막 흘러나와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얼굴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얇게 한번 도포를 해줄게요. 코는 살짝만 이마랑 이게 어느 정도의 유분감이 있는 게 오히려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더 높거든요. 애가 너무 건조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무너질 때 난리가 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방해줍니다. 이게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게 나가지고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좀 진하긴 한데 그래도 호불호가 좀 적은? 그 존슨스 베이비 로션 아시죠? 그 냄새 나요. 이렇게 해놨으면은 지금 붉은기 때문에 그렇지 피부 자체의 결은 굉장히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완성본을 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커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써볼 거예요. 하나는 견미리 팩트라고 불리죠. 이거 에이지2애니스 에센스 커버 팩트 트리플 라이트 베이지 21호 컬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아리따움에서 나온 올데이 스포츠 커버 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커버를 해줄 건데요. 먼저 컨실러를 가지고 밑에 한번 작업을 깔아줄 거예요. 여기에서는 막 세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적당히 좀 커버가 많이 필요한 곳 있죠? 거기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애써서 펴서 바를 필요 없고요. 그냥 얹어놓는다는 느낌? 지금 볼 쪽이랑 턱 쪽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그쪽을 위주로 해줬어요. 이 위에다가 요 견미리 팩트를 쓸 건데요. 이 제품은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광채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고요. 커버력 저는 굉장히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제가 산건 아니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라다가 말았는데 이러니까 엄마 안 쓴다고 가져가 이래서 냉큼 집어온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그럼 줌을 당겨서 커버력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피부가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커버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쿨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꽤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죠.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깜짝 놀랐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너무 많이 바르진 마시고요. 톤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차 커버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용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사실. 지금 메이크업이 살짝 픽스되는 동안에 저희는 눈썹과 다른 부분을 살짝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눈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투펜을 쓸 거예요. 페어리드롭스에서 나온 타투펜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양은 좀 이따가 펜슬 타입으로 한 번 더 잡아줄 건데요. 이 아이는 잘 지워지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혹시나 땀에 지워졌을 때도 내 눈썹이 원래 풍성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아이예요. 이런 펜슬 브로우 에뛰드에서 나온 드로잉 아이브라우 갈색 컬러를 가지고, 전 요즘에 살짝 아치형으로 그리는 게 좋아서 일자 느낌으로 가다가 각을 약간 살려주고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너무 심하진 않은 좀 자연스러운 아치형. 요 정도로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 타투 브로우 가지고 눈썹결을 좀 더 정리를 해줄게요. 카이 뷰러를 가지고 속눈썹을 좀 바짝 컬링을 해줍니다. 음영감을 먼저 넣어줄 건데요. 짠! 에뛰드에서 나온 플레이 101 스틱 요 컨투어링 듀오 2호 컬러예요. 그중에서 어두운 아이를 가지고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요 콧대에서 이어지게 쭉 이렇게 눈꼬리까지 그려주세요. 이게 되게 해놓으면 웃기긴 한데 쓱쓱 먼저 펴발라서 음영감을 줍니다. 자, 이렇게 크림 타입을 해줬으면 파우더 타입을 발라줘서 딱 픽스되게 해줄 거예요. 아리따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1호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밝은 컬러를 가지고 유분감을 싹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그리고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꼬리 쪽에 한 번 더, 콧대 살짝 더. 코 쉐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건드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살짝 넣어놔줬어요. 화이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Always New 오토라이너 9호 반짝반짝 별빛길 컬러예요. 그냥 가볍게 눈꼬리 쪽을 이렇게 끄어주시고, 앞머리 쪽도 살짝 끄어주시고 블렌딩. 눈화장에다가는 굉장히 또렷한 아이라인 이런 것보다는 일부러 블렌딩을 시켜서 건져도 잘 모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딥함 정도가 나올 때까지 블렌딩을 시켜가면서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언더에도 살짝만. 플레이 101 스틱 이거 브론저 컬러를 손에다가 묻혀서 눈꼬리랑 앞머리에 한 번 더 음영감을 줄게요. 파우더 타입으로 한 번 더 픽스를 시켜줄 건데요. 에뛰드하우스 룩 앳 마이 아이즈 통기타 여신 컬러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눈 여기 중앙 부위와 눈 앞머리랑 언더까지 이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두드려줄게요. 저는 특별히 밀착력이 중요한 날에는 섀도우도 항상 이렇게 손으로 해줘요. 평소에도 뭐 손으로 자주 하긴 하는데 핑크 컬러의 라이너를 가지고 한 번 더 언더랑 중앙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계속 크림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이랑 반복해서 써서 좀 더 지속력을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티나는 그런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제품은 페어리드롭스에서 나온 7번 컬러입니다. 그냥 끝쪽을 중심으로 나의 눈이 살짝 더 길어졌다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살짝은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마스카라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워터프루프 제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처질 수가 있거든요, 무거워서. 적당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실러를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적당히 양쪽에 고르게 묻히신 후에 손등에서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콕콕 찍어놔주세요, 일단. 저는 그냥 얼굴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이 필요한 곳, 그런데 붉은기도 좀 커버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스펀지로 해주시는 게 밀착력 부분에서 더 좋더라고요. 퍼프 전체 면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제가 손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쪽을 가지고 터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에서 이 제품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음영감을 확실하게 넣어줄 거예요. 먼저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더 쉐딩을 넣어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밝은 거부터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두운 컬러 때문에 밝은 컬러가 탁해진다거나 그럴 염려가 없거든요. 이번에 남은 이 쉐딩은 손으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좀 인위적이다 싶었을 때 이때 퍼플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블러셔랑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블러셔는 제가 이번에 랑콤의 뷰티 클래스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가을 신상으로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소르베 로즈 컬러라는 그런 컬러인데요. 컬러가 진짜 좋고 발색력도 좋고 되게 발림성도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한 번 찍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해주시고 무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퍼뜨려주세요. 아티스트 분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쉐이딩을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블러셔 하는 것만으로도 양쪽까지 이렇게 다 퍼뜨려주면은 좀 자연스러운 쉐이딩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렌지 계열이나 코랄 컬러 계열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이 브론저 컬러를 약간 광대 아래쪽 부위? 여기에 이게 빛을 받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갈색이 보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막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가 며칠 열심히 먹었더니 다시 얼굴살부터 찌고 있어요. 저는 얼굴살이 너무 잘 붙어서 짠!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물방울 틴트 스틱이에요. 오렌지 컬러인데요. 얘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얘가 되게 촉촉하고 오래가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이소이에서도 립밤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로즈 컬러인데 진짜 컬러가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가져왔거든요. 아이소이 립 트리트먼트 밤 퓨어 레드 컬러예요. 얘를 립스틱 대신 발라줄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소점이... 아리따움에서 나온 올데이 메이크업 픽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절대로 두드린다거나 하지 마시고 이 그대로 말려주셔야지 픽서가 딱 고정을 시켜주거든요. 아까랑 사람이 완전 달라졌죠? 파우더를 T존 부위에만 살짝 발라줄 거예요. 저는 그냥 이 테이프를 다 안 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반쯤 이렇게 해놓고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브러쉬나 퍼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살짝 너무 광이 심한 부위라든지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가볍게만. 처음에는 아주 약간은 죽여놔야지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여기 코 옆에 말하면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광채가 살아있으면서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지속력이 좋은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굉장히 우둘투둘하게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심해 보이진 않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오늘도 나날이 사기만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옛날 영상에는 이게 확인을 잘안 해가지고 옛날 영상들은 거기에는 제가 못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영상 위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